요즘 확실히 코스피의 힘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저 PBR과 관련돼서 강한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지수단을 놓고 보더라도 저점에서 회복하는 모습이 코스피가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도 어제 코스피에서는 3개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오름세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개수로 봤을 때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우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만 어제 장중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너도 할 수 있어 밸류업 프로그램. 앞으로 정부가 코스닥 시장에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단독 보도로 전해지긴 했지만 적용이 된다면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 안에도 거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지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저 PBR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어제 실적이 발표된 종목들을 통해서 리포트 기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웹젠 볼 수 있겠는데요. 웹젠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진정한 저평가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PBR만 놓고 봤을 때는 0.8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웹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10월 달에 뮤 모나크라는 신작을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시장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합니다. 이 신작의 좋은 실적과 함께 4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 매출 순위를 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신작이 5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4분기의 매출은 분기 대비해서 75%가 증가한 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웹주는 계속해서 신규 IP 확보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외부 퍼블리싱을 통해서도 신작 라인업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다음 지표 통해서 신작 라인업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신작이 예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규 모바일 MMORPG 프로젝트 S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정도에 출시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난 지스타에서 선보였던 RPG 테레비스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의 라인업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크게는 네 가지의 신작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웹젠이 올해 1월에 3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개발사 하운드 13이 개발 중인 액션 RPG 프로젝트 D도 내년에 웹젠이 퍼블리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영업 이익을 기반으로 웹젠은 탄탄한 현금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통 PBR이 한 배 미만인 기업들은 현금 자산이 없거나 혹은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밸류와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6,000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웹젠 전장에는 1% 내림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17,24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2.6% 반등 예상되고 있습니다. 17,7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PBR이 0.5배를 기록하고 있는 CJ E&M입니다. 리포트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4분기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1.2조 원대로 전년 대비는 상승하는 모습이 아니었지만 영업이익 쪽에서 큰 폭의 개선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58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780%, 그리고 분기 대비도 690%가 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컨센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연결 자회사인 피프스 시즌과 티빙의 실적 개선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머스, 음악 부분까지 호조를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을 보탰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TV 광고와 티빙 그리고 피프스 시즌 모두 더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확실한 바닥을 다졌었는데 다음 지표 통해서 영업이익률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2023년에는 확실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매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모두 작년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과 그리고 오는 26년까지도 지속적으로 개선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무엇보다 힘을 실어줄 게 바로 티빙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입자 같은 경우도 가입자 수가 유료로 4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또 여기에 요금제 인상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올해 더 높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11만 원 선을 제시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CJ E&M 전장에 큰 폭의 상승 보였습니다. 12% 가까이 상승했었고요. 83,400원 선에 맞췄는데 오늘의 예상 체결가는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